주말 동안 태풍 종다리의 간접 영향으로 부산 경남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죠. 인터넷엔 강한 바람으로 집안 곳곳에 먼지만 쌓였던 글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주말 동안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자 집안 곳곳에 새까만 먼지가 쌓였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이 아니었는데 평소보다 많은 먼지가 들어와 여러 번 청소를 반복해야 했다며 비슷한 경험담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바람이 좀 분다 해서 문을 열었는데 조금 시간 지난 뒤에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전체 바닥까지 다 닦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평소보다 좀 먼지가 많이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폭염이 3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정체된 고기압 속에 쌓여있던 먼지가 강한 바람에 날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지난 주말 동안 부산 북항 등엔 초속 16m가 넘는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고기압의 그 영향 하에서 가지고 우리 바람이 굉장히 적은 안정된 상태였잖아요. 일사만 계속 들어오고 그런 와중에 이제 생기는 그 먼지가 쌓여있던 먼지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여기다 비도 부산 경남에 5mm 정도밖에 내리지 않아 폭염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폭염 경보에서 주의보로 바뀌었던 부산과 경남 남해 거제에도 다시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태풍이나 비 소식 없이 고기압 영향으로 8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을 시켜줄 효자 태풍으로 기대를 모았던 종다리는 먼지만 남겼다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